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우리 유니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한 분씩 개별적으로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엘리시아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의 사랑스러운 천사 엘리시아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열정 만수 박민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카리스마 마더리 현주입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깜짝 막내 임상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오버리액션 맡고 있는 코토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고양이 댄서 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댕댕이 오유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핑크공주 젤리나카입니다. 네, 자, 우리 젤리나카씨까지 이렇게 인사를 한번 들어봤는데, 아, 우리 유니스 5개월만에 뵀는데 뭔가 여유가 느껴진다라고 할까요? 이제 데뷔가 아니라 컴백 쇼케이스다 보니까 조금은 더 밝은 표정이 느끼는데, 일단 컴백하시는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현주씨 어때요? 네, 안녕하세요. 현주입니다. 저희가 싱글 1집 큐리어스로 5개월 만에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쇼케이스에도 불구하고 데뷔 쇼케이스 때처럼 너무 긴장되고 지금 떨리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대중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뻐요. 이번 앨범 큐리어스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또 부러지는 또 우리 현주씨 말씀 잘 들어봤고, 저는 이제 그 컴백이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막내가 제일 많이 떨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더니 얘기 들었으니까 막내 이야기도 한 마디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원씨. 네, 막내 임성원입니다. 우선 지난 데뷔 앨범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기자님들께 저희의 무대를 첫 번째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번 앨범 큐리어스에도 저희 유니스의 사랑스러운 매력을 가득 담았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원씨까지 컴백 소감 들어봤으니까 얼른 이제 오늘 두 곡이나 무대를 끝내고 돌아온 우리 유니스, 무대를 잘 한 것 같은지 우리 멤버들의 소감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무대를 마치신 기분이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께서는? 네, 유니스의 유나입니다. 네, 처음 선보이는 무대라서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됐지만 멤버들과 함께 좋은 무대 보여드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무대했습니다. 저희 유니스 그리고 이번 타이틀곡 너만 몰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제가 딱 그 두 번째 팝핀 무대 끝나고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마이크에 누가 이렇게 드디어 끝났다, 두 곡이나 잘 끝났다 라고 하시는데 누구인지는 밝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안도의 무대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본격적으로 앨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싱글 1집 큐리어스는 어떤 앨범인지 우리 마더님 현주 형이 소개해주시겠습니다. 네, 유니스 현주입니다. 이번 앨범 큐리어스는 자신을 통해 깨닫고 실망하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 안에 함께 있는 우리들의 서사를 담은 앨범인데요. 타이틀곡 너만 몰라를 포함해 총 3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니스의 새로운 변신과 도전이 담긴 앨범이라서 전작과는 다른 유니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전작과는 다른 매력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멤버들은 이제 이 노래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솔직한 또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타이틀곡 너만 몰라는 어떤 곡인지 우리 유나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유니스의 유나입니다. 타이틀곡 너만 몰라는 내 안에 나를 발견하고 결국에 그 모습을 깨고 나와 새로운 나로 거듭나겠다는 유니스의 고트 추구미를 담은 곡입니다. 가사를 주의 깊게 들으시면 유니스의 당장 포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에너제틱하고 다이나믹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곡입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조금 전에 다 타이틀곡 너만 몰라 듣고 왔잖아요. 근데 진짜 굉장히 노래가 재밌고 일단 중독성에 대한 부분은 저도 너무너무 인정하는 부분인데 솔직히 우리 유니스 멤버들은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막내가 얘기해보시는 건 좀 어떨까 싶어요. 소원씨. 네. 저는 처음에 너만 몰라라는 곡을 들었을 때 네. 되게 청량한 곡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시크하고 강렬한 곡이라서 놀랐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듣자마자
그 비트나 그런 강렬한 노래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챌린지도 되게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뭔가 어떤 한 부분에서 이거는 좀 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밈이요? 챌린지를 넘어서 밈이 될 것이다. 네. 어떤 밈을 혹시 얘기하시는 건지. 어떤 밈이요? 네네. 저희도 알면 좋죠. 혹시 MC님 저 달라진 거 보나요? 승환 씨요? 네. 잘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신가요? 네, 뭐 달라지죠? MC님! 나도 몰라, 정말, 정말 몰라, I'm to be the one. 아, 이런 느낌이군요. 역시 우리 막내 잘하네요. 역시. 약간, 너만 몰라라는 네네. 그런 제목과 가사가 되게, 뭔가 일상생활에서 어디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네네. 그렇네요. 우리 성원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고 그냥 춤만 따라하는 챌린지를 넘어서서 뭔가 스토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밈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 성원 씨가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상황극까지 보여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네. 앞으로 뭔가 연인사에서 남자친구도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여자친구들이 오늘날 달라진 거 없어 모르겠는데 이런 바로 이제 이 노래가 나오는 걸로 많은 분들께서 영상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자 또 다른 또 유행을 선동하는 그룹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그러려면 저희가 사실 조금 전에 밈 얘기도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또 안무를 쉽게 따라 하셔야 되거든요. 아까 살짝 봤을 때 많이 어려워 보이진 않았는데 이번 타이틀곡의 포인트 안무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일단 안무 설명을 좀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누가 나나씨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네, 이니스 나나입니다. 이번 포인트 안무는 냠냠펀치 안무랑 아이비문 안무가 되겠습니다. 냠냠펀치 안무는 고양이가 손으로 이렇게 냠냠 하게 펀치하는 그 모습을 애교스럽게 표현한 안무입니다. 네. 일단 두 가지가 있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냠냠펀치와 아이빔 안무. 일단 냠냠펀치는 귀여운 고양이 느낌이고요. 그럼, 아이빔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나는 구간은 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아이빔 안무는요. 그 가려졌던 눈빛을 보이면서 유니스의 매력을 쏘는 유니스의 아이빔 안무입니다. 네네. 쉽게 말해서 이제 눈에서 빔이 나오는 그런 안무다라고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두 분이 잠깐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아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냠냠펀치, 아이빔 안무를 보니까 확실히 더 각인이 되고 많은 분들께서 쉽게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 냠냠펀치 안무 구간 아주 굉장히 매력이 많이 담겨져 있고 아 서원 씨가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하셨군요. 네, 너무너무 또 공감이 잘 되는 그런 소개였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 안무를 지나서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갈까 싶은데요. 일단 우리 유니스가 이제 데뷔 앨범이 아니라 컴백이잖아요. 아무튼 이제 처음 촬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여유롭게 촬영 잘 마치셨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재미난 일이 있었다면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뭐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아 재미난가요?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남자입니다. 사실 우리 뮤비 찍으면서 네. 개인 촬영하는 동안 PD님께서 너무 큰 소리로 응원해주셔서 너무 웃기고 재밌어서 다 자신감을 챙겼습니다. 아, 뮤비 감독님께서 네. 굉장히 파이팅을 많이 넘어주셔가지고 네. 긴장하지 않고 아주 재밌게 잘 촬영을 하시고 왔다고 하네요. 오늘 대체적으로 이제 두 번째 쇼케이스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또 이제 외국인 멤버분들이 너무 한국말이 많이 늘었다. 아 장족의 발전이다라는 생각을 살짝 하게 됐습니다. 오늘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큐리어스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다른 곡들도 소개를 간단하게나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곡이 있는지 먼저 우리 나나씨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유니스의 나나입니다. 두 번째 트랙, Baby Myself는 데이트하고 싶은 나에게 건네는 노래인데요. 네, 감정의 서둔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참여들의 폭장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네, 벅찬 마음을 담은 곡이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2번 트랙이 들어가는 곡이었고요. 자, 그리고 서원양, 큐리어스에는 총 3곡이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한 곡이 더 있잖아요. 어떤 곡이 남아있죠? 네, 유니스 임서원입니다. 세 번째 트랙 팝핀은 너만 몰라 무대와 뮤직비디오 뒤에 저희가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무대인데요. 이 곡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너만 몰라에서 보여드렸던 시크한 강렬했던 인상과는 달리 오늘은 우리뿐 차이야 라고 외치는 소녀들의 강렬하다 할 수 있어요. 경쾌한 기타 리듬과 그루비한 베이스와의 특징으로 유닛의 생동감 넘치는 곡입니다. 큐리어스에 수록된 그 세 곡 모두 많이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서원 씨가 얘기한 게 뭔가 동화를 듣고 있는 듯한 자기야 뭐 이렇게 아주 또 연기편까지 완벽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그리고 또 아주 특별한 또 축하할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유니스가 드디어 공식 팬클럽을 모집하면서 글로벌 팬들과 특별한 여정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엘리시아 양, 팬덤명이 굉장히 독특하던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의 엘리시아입니다. 유니스의 공식 팬클럽명은 EverActive인데요. 유니스와 팬들이 선의를 가리라면은 언제나 행복하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는 의미하는 표현 Happily Ever After에서 생각하는 의미예요. Ever After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는 유니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유니스와 팬들이 써내려갈 이야기는 언제나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팬덤명 Ever After가 이제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평생 간직되는 그런 많은 추억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니스 멤버들이 이번 앨범을 준비하셨던 과정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희 테이블 앞쪽으로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말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자님들께서 우리 유니스를 보러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과 그런 자리였는데요. 멤버들도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오늘 쇼케이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 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유니스 하나입니다. 우선 이번 활동을 멤버 다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마치고 그리고 해외 활동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니스에 뜨겁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코토코 양, 오늘 말씀 많이 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활동에 임하는 각오? 네, 이번 앨범 활동하는 각오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음악과 노래를 향한 열정만큼 그 누구보다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스의 다양한 매력을 많이 전 세계 많은 분들께 아실 수 있도록 이번 앨범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니스만의 멋진 무대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코토코야 맛있겠으면 큰일 났네요. 정말 딱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현주 양이 오늘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인사 한번 전해드려볼까요?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컴백 쇼케이스에 와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기자님들과 MC 하루님 덕분에 더 편안하게 이렇게 쇼케이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좋은 무대 보여드리는 유니스가 될 테니 앞으로 성장하는 모습,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큐리어스 많이 사랑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니스 여기서 이제 단체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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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